안녕하세요. 비닐봉지 하나면 웃기기 쉽게 치우는 튜브 공기지기를 발명한 충주 삼원초등학교 6학년 백현주입니다. 여름에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튜브를 사용할 때 전동 주유기가 있다면 공기를 쉽게 치울 수 있지만 없다면 수백 번 반복해야 하는 수동 펌프나 이불을 불어넣어서 무척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닐봉지 안에 공기를 담아 튜브에 옮긴다면 공기를 쉽게 치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발명품의 시작입니다. 작동 방법은 네오디움 자석으로 결합되어 있는 덮개와 주유기를 비틀어서 분리합니다. 분리할 때는 자석의 N극과 S극이 멀어지는데 이때 자석들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하기 쉽습니다. 이후 비닐봉지 안에 주유기를 넣어서 비닐봉지를 뚫어줍니다. 그 다음 덮개를 덮어 자석끼리 붙게 만들어준 후 튜브의 주입구에 발명품을 끼워준 다음 비닐봉지를 벌려서 공기를 채우고 비닐봉지를 누르면 튜브에 공기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비닐봉지지만 여러 번 꾹꾹 눌러서 공기를 넣으면 커다란 튜브에도 공기를 순식간에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튜브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튜브를 누르면 공기를 빼는 것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조작이 서툴거나 어린이들은 공기를 넣고 마개를 닫는 사이에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 어댑터도 함께 만들었고, 튜브 주입구가 작을 때를 대비해 작은 튜브형 어댑터도 함께 만들었으므로 튜브 주입구의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튜브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발명품은 실험 결과처럼 수동 펌프보다 최대 4배 이상 공기를 빠르게 넣을 수 있고, 예상 재료비가 1,900원으로 아주 저렴하며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제가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